블리블리 러블리 맛살이라고요. 얘들이 우리 정종규 부장 애사랑을 떠올리면서 만든 제품이라는데 하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은 그 레시피 보시면 후연법입니다. 소금 버터를 제외하신 다음에 전재료 넣고 혼합 믹싱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클린업 단계에서 소금하고 버터 넣고 100% 믹싱하시면 됩니다. 뭐 후연법은 뭐 기술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후연법 하는 이유는 뭐 글루텐 강화, 뭐 물흡수력. 그러니까 처음부터 넣는 거랑 후연법을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물흡수가 좀 더 빠르죠. 후연법을 쓰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후연법을 썼고요. 그래서 믹싱 100% 하신 다음에 실온에서 한 40분 정도 발효하시고 이제 한 40분 정도 발효하시고 펀치 한번 주시고 실온에서 한 2, 30분 더 그러신 다음에 80g 분할하시고 아 지금 설명 뭐 처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화면에 지금 성형하시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뭐 귀는 제 목소리 들으시고요. 눈은 여기 우리 대구 황명수 기능장님이 하시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할하신 다음에 80g 분할하시고 휴지는 꼭 주셔야 됩니다. 휴지 안 주시면은 반죽이 찢어지기 때문에 20분 정도 충분한 휴지를 주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스크래퍼로 가운데 부분 끝에 부분을 한 1cm 정도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그 남겨둔 부분 안쪽으로 돌돌 말아주고요. 끝부분만 남긴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을 길게 자르고 안쪽으로 가면 하트 모양을 이렇게 성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팬닝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란물질 하시면 되고 2차 발효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충전물 1번 우리 이번에 그 바질페트 소스라고요. 뭐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지금 바질 같은 경우는 향신료잖아요. 근데 이런 향신료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시한 제품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바질 향이 있으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 맞는 그런 좀 바질 페스토? 그리고 바질 페스토가 바질이 그 함량이 한 68% 정도 좀 부드러운 맛을 좀 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런 바질 맛만 내다 보면은 약간 좀 강해서 좀 호불호 때문에 좀 안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볶은 캐슈넛하고 파마산 치즈를 좀 넣어가지고요. 약간 고소한 맛을 좀 더 첨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아마 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 한번 써보시면은 맛도 좀 괜찮으실 거예요. 또 뒷장에 좀 지나서 레시피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됐는데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성형을 다 하고 지금 보시면 그냥 2차 발효가 좀 됐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뭐 바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차 발효가 안 된 상태지만은 그냥 2차 발효가 됐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2차 발효가 끝나면 윗면에 바질 페스토 12g 이렇게 12g 짜주시면 되고 충전물 2번 충전물 2번 먼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먼저 맛살, 파프리카, 양파를 먼저 좀 다져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다지다 보면은 이게 식감이 없어지니까 어느 정도 좀 1cm, 1cm 간격도 그 정도 좀 다지신 다음에 크림치즈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이번에 버터를 녹여서 좀 섞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 한꺼번에 다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충전물 위에 발효가 된 상태에서 충전물을 고르게 펴주세요. 충전물은 60g 정도 펴주시고 오븐에서 한 12분 정도 그러니까 오븐마다 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색깔이 날 정도로 족족 구우시면 된다. 그래서 윗면에 애프리코트 원당 파슬리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또 제품이 하나인데 그 탈지 분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리얼 탈지 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신 리얼 탈지 분유보다 아마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마 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 한번 써보시면은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뉴질랜드산이고 됐고요. 그래서 이 제품 이렇게 사진 보시면은 됐고요.